안녕하세요. 자작나무 풍경 그리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초벌칠을 마친 뒤 다 마른 상태예요.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건조된 상태에서 진행해 줄 거예요. 자작나무 뒷부분 노란 나뭇잎을 찍어볼 건데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와 퍼머넌트 옐로우, 퍼머넌트 그린필 색상을 짜주었어요. 붓에 옐로우 색상을 듬뿍 묻혀 칠해줄게요. 나뭇잎이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붓을 톡톡 두드리면서 찍어줬어요. 자작나무를 피해서 찍어주는데 너무 빽빽하지도 듬성하지도 않게 해주셔야 돼요. 뒤 배경색이 중간중간 비칠 수 있도록요. 다음, 옐로우 색상의 그린페일을 살짝 섞어 밝은 연두빛으로도 찍어볼게요. 뒷배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작나무로 넘어갈 건데요. 징크화이트와 번트 엄버, 울트라 마린 색상을 짜주었어요. 방금 짠 세 가지 색상을 섞어 회색을 만들어 자작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왼쪽부터 한 그루씩 차근차근 그려나가요. 번트 엄버와 울트라마린을 덧타 조금 진한 회색으로도 그려줬어요. 보다 앞에 있는 나무는 하얀색으로 그려줄게요. 하얀 나무 먼저 다 만들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회색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굵기도 꺾임도 다양하게 해주세요. 중경 이상 멀리 있는 나무들은 다 만들어 주었고, 앞에 큰 나무들의 명암을 넣어줄 건데요. 왼편에 회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 방향으로 올수록 점점 연한 회색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었어요. 이 과정을 하얀색으로 칠해진 나무 전부 반복해줄게요. 맨 앞에 있는 나무는 명암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칠해주었어요. 너무 뚝 끊기지 않게 자연스레 연결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제 자작나무 명암칠이 끝났다면 앞쪽 풀을 이어 진행할 건데요. 옐로우와 울트라마린, 그린펠 색상을 섞어 밝은 녹색으로 앞쪽에 풀을 찍어줄게요. 찍는 방식은 뒷배경에 노란 나뭇잎을 찍을 때와 비슷하지만 앞쪽에 있는 풀이기 때문에 다소 큰 붓으로 크게 찍어줄게요. 자작나무를 피해서 풍성하게 찍어줬어요. 옐로우를 더 많이 타면 밝은 녹색이 나타나니 다양한 색감으로 찍어주세요. 울트라바린 색을 듬뿍 타서 어두운 녹색을 만든 후 중간중간 바위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중간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3, 4일 정도 충분히 말리고 다음 시간에 완성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